오늘 아침 지난 시간 얘기를 완성하는 겸 해서 마가복음 10장 18절 사람들이 13절부터 마가복음 10장 13절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애들은 절로 가세요. 자꾸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분히 여겼다. 근데 분할 것까지는 없죠. 그런데 저렇게 번역을 노하셨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을 어떻게 했나? displeased. pleased 하는 말은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디스가 붙으면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분하거나 노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displeased 언짢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낫겠네요. 노하시어가 아니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참안 온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이 같은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와 이거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걸 받들지 않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군요. 이 한국말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런 정말 얼토당토않는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이거는 개역 개정인데도 아직도 이걸 고치지 않았네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이제 새로운 번역, 공동 번역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뭘 천국을 받들기는 받들어. 이거는 우리들의, 뭐요. 상당히 우리는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천국은 우리 모두가 뭐요. 받들어야 돼. 그래서 잘 갖다 바치고 잘 받드는 사람이 가는, 어린아이들이 뭘잘 받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뭐,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 예. Whoever does not, 뭐예요? receive는 받아들이니까. receive는 give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give는 내가 주면, receive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구원은 계약이라 그러는데, 그건 좀 그분이 잘못하신 거야. 구원은 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야. 그걸 계약이라 그러면 안 되지. 거래. 거래가 거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른들은 다, 이게 조건적으로 쩔어가지고, 자꾸 그거를 거래, 이분도 이제 그런 거지. 그게 거래인 것처럼, 내가 충성하면, 잘 받들면, 뭐예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는 거지. 구원을 무엇으로 봐? 내가 충성한 대가로 보는 거지. 예. 내가 충성하고 참 믿으면, 너 이거 구원 주게 받아.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선물, 이제 그냥 공짜로 주면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제가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기여를 하고 주고 그래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으면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그래식으로 하면 나도 뭔가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거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특히 뭐를 주고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를 줘야 돼? 율법. 어떤 율법을 줘야 돼?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는 거는 뭐 때문에 줘요?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못한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제 보세요. 아침에 강의 듣고도 또 어저께도 듣고도 그저께도 듣고도 또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예. 왜냐?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듣고 그래야 돼. 그래서 자꾸 아 내가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거를 자꾸 깨닫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그럼 이제 저는 세뇌가 많이 뭐요 풀린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뇌가 이제 자꾸 아까 우리 이기원 씨 그랬잖아요. 막 요새는 너무 자유롭다. 그렇죠. 그게 세뇌가 많이 풀렸다는 거야. 세뇌 그만큼 풀려도 대답을 못 해.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돌대가리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 돌대라리고 뭐고 상관없어. 왜? 잘 듣고 보니까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돗대가리들이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뭐예요? 다르니까. 이 돌대가리도 보통 돌대가리들. 그런데 돌대가리라고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왜? 돌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가리라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뭐 체면 불구하고 이거 주신 거예요. 대박! 이렇게 받는 것이 천국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 제가 뭐 이걸 받아야 될지. 그게 어른들이 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뭔가를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래 싸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율법이라도 뭐 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폼 잡는다 이 말이야. 그거는 구원에는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예, 구원은 그냥 뭐야? 아니,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어린 아이처럼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뭐, 말이 많아 봤는데, 예. 못하고.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enter it, 그래요. enter는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을 enter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야만 이미 준, 천국 문을 이미 열어놨어. 열어놨으면 내가 걸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고요. 열어놨는데도 자꾸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왜? 별로 해드린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 엔터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말은 이제 조금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확실해요. 자, 보세요. 이제 한국말은 이렇게 이것도 잘못 번역된 겁니다. 다 조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번역을 했어. 못하리라고 번역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이 돼버려. 뭐라고 번역해야 돼? enter란 말은 안 간다 이 말이야.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들어오라 해도 별로 제가 해드린 것도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우리들의 정서, 우리 한국적 정서, 권위주의적 정서가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여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우리가 본래
세뇌되어 있는 대로 맞으니까 이 세뇌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열어놨는데, 문 다 열어놨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야. 들어와, 들어와. 유치원 애들처럼 들어오라고 막 들어가야지. 근데, 저는 다음에 조금 준비 더 해오겠습니다. 제가 11조 빼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내 자격을 갖추려고, 그래서 자격을 못 갖췄다고 생각하면, 공짜라고 선물 준다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받아서 뭐요? 안고, 예수님의 이름 분이다, 이거지.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어린애도 못해? 에, 어린애들 절로 가 계세요. 절로 저쪽에 가서 따로 놀아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안 왔어. 제자들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주의가 아니네. 이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와, 자유롭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애기같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아, 굉장히 뭐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야. 달려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꿇어 안았어, 또. 그냥 서서, 그냥 얘기하죠. 다 꿇어 안았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안아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와, 저 예수한테.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칠 때마다, 병을 고쳐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거래합니까? 거래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고쳐줘 버려요. 너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를 해. 그러면 내가 고쳐줄 거야.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만약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댕겼어. 안 댕겼는데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병원에 문병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믿으세요. 교회 오셔서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걸 전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보고 2부 세미나 때 이렇게 맨날
시간마다, 여러분, 저 거 아직도 회개 안 한 죄 있으면 꼭 하셔야 돼요. 이래서 하면 여러분은 병 안 나요. 유전자 안 켜진다니까. 왜? 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안 켜져, 유전자. 가만있자, 내가 아직도 안 부른 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 그것도 꿇어앉았어. 이제 이 사람은 예수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병이 났고 막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지금 이 사람도 천국 되게 가고 싶은 사람이야. 가고 싶은 사람인데 확신이 없어. 자기도 정말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 저기 예수가 있어. 그래서 아, 잘 됐다고 달려왔어. 그래서 꿇어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글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제 금방 깨달아야 돼요. 사실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서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이미 구원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나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 구원을 내가 아직도 뭐요? 안 받고 있는 거야. 이거를 몰라서 자꾸 이렇게 뭐를 앞으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죠, 교회.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참 답답한 얘기지. 다 해놨는데, 그걸 안 믿어. 자기가 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렸냐? 그 자기의 공로를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래놓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지.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자기 것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 죄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수가 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그 죄 있는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다 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나를 선하다 그러지 마라. 나는 선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선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할 때는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아니면 나라도 안 선하다. 그 말은 또 어떤 말이 돼요? 너희들 모두는 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이 선하지, 자기를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야.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서 거룩, 선, 의,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이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선하지 않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죽은 자야. 그리고 이제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적용하는 단어가 영화롭답니다.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신 분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도 아니고 뭐예요?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롭지도 않다. 그러면서 본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는 영화로서. 자, 그래서 아버지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시기 그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실패하지 않고 뭐예요? 완전히 끝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임무가 끝나고 자기가 부활하면 그때는 예수님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다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영화롭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 사람 보고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라. 지금 선하시고 영화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뭐 조금 뭐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선해봐야 죄인이다.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에 속한 단어니까. 자 이제 돌아가서 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 십계명에.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익숙해지고 잘 부모로부터 잘 배워서 잘 지키고 있었다.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행동으로 잘 지키고 있었죠. 행동으로. 행동으로 잘 지키고 있었죠. 그렇지.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 영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또 돌대가리 들을 뻔했어.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으로서 인간 수준으로서 지킨다고 지키고 있고 그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잘 지켜서 천국 가야지라는 식으로 잘 지키고 있는 거지. 벌써 이거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지키는 것도 지켜도 지키는 것도 아닌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십계명 얘기를 탁 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런 계명이 있잖아. 그랬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한 목적은 이 사람에게 한 목적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다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그 가정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 막 십계명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자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있다고 뭐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건 아니고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고 다음엔 또 무슨 말? 예수님 뭐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너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어. 그래서 나를 붙잡으면 돼. 그 말을 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영생 운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 참 이거 그런 지금 그래도 그 돌대가리도 사랑하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을 안 해요. 오케이, 좋다. 그 너 율법 잘 지킨다고 그러고 있으니 좋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것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건 있으니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저는 옛날에요. 이거 읽고 고민 많이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근데 제 혼자였으면 다 팔았을 거예요. 아, 정말로. 근데 마누라 때문에 못 판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서 이제 그때 전처죠. 모든 재산은요, 미국에서는 공동 소유예요. 그것이 이혼하면 다 반으로 나눈다고. 근데 애 엄마가 동의할 리가 없지. 그럼 전국 못 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때,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때인데, 아무도 보니까 자기 재산 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돈 좀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안 줘. 그리고 뭐, 찔끔찔끔, 이제, 하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면 천국에 올 수 있다. 상당히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난 지금 안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건 구원의 확신도 거짓말이지. 나는 했어. 이렇게 되면 확실하잖아. 다 팔았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조건적으로 했을 리는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조건적으로 다 팔아, 그러면 천국 들여보내줄게. 이 말을 하신 것이 이게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그런 조건적인 뜻으로 이 사람에게 말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 왜?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한테 주는 놈만 오케이 너 들어가 나 다 봤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조건적인 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뭐 집도 뭐 비싼 집 사고 뭐 별장도 있고 뭐 보트도 있고 막 그러고 살았던 때야. 와 그러면 그 이때까지 돈 실컷 벌어 힘들게 벌어가지고서 보트도 사고 별장도 사고 막 다 그런데 이게 다 막 야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인들은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하는데 이 말은 전혀 안 해 또. 목사님들도 안 파니까. 목사님도 안 파니까. 아, 막 한국 오니까 목사님들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선목사님은 별로 팔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팔 거 없어야 속이 편하지. 저도 그 당시에 뭐 좀 갖고 있으니까. 와, 야,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때려치는 거야. 뭐 어차피 교회 댕겨도 이거 못하니까 천국 못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파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요?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게 그래서 내가 하면 야 이거 내가 확실히 아직도 덜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다 지킨대.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요? 니는 지킨다고 그러지만, 그 지킨 것도 아니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줘.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아침에 지난 시간 배웠잖아. 뭘 배웠어요? 모든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어쩌고저쩌고, 심지어는 뭐요? 탐내지 말라? 이것을 다 합치면 그리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못 지킨다고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다 완전히 요약한 말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말은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가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율법 지켜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붙잡고 따라오래. 그러니까 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줘서 너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랬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실제로 모든 자기가 하니까 다 팔아도 그렇게 다 팔아서 자기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 주고 싶어? 안 싶어? 그렇지. 안 싶으니까 줘도 안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율법 지켜가지고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네가 가진 거 다 벌써 가난한 사람 줘봐도 그래놓고 나 율법 다 이제 진짜 다 지켰습니다. 천만의 말씀. 뭐가 따라주지 않아? 본성이 안 따라줘. 본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본성이 욕심쟁이들이다. 본성이 이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잉태했다. 나는 엄마 자궁 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심, 욕심, 자기중심적, 조건적 이런 것은 유전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막 진짜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본성은 그거를 억지로 주고 이제 천국을 그래 아 너 다 줬구나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면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폼 잡을까 안 잡을까? 잡죠. 나는 다 줬어. 야, 그때 힘들더라.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했잖아. 예수는 우리가 그 할 수 절대로 기쁘게 본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 본성이란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행위,
제가 살인 안 했는데요. 저 다른 여자하고 잔 일이 없는데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내 자신의 본성이 이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에베소서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제 본질상 이게 이제 본성상이란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즉 태생적으로 이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자궁 안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사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뱃속에서 우리가 조건적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 그러나 우리 엄마도 조건적이었고 우리 아빠도 조건적. 우리는 조건적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정상적인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 나쁜 놈이라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본성적, 본질상. 본질상. 영어로 잠깐 보면, 영어로는 본성적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By nature라고 합니다. By nature. 본성적.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라.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와,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해버렸어.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말도 말이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야,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없겠네. 요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은, 그럼 이제 절망 아니에요, 절망? 나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이 절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천국 못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 이제 나는 뭐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때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뛰어와서, 달려와서 끌어안아서 그 앞으로 할 거 요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절망을 다 안기는 거예요. 그럼 절망하면 이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거 이런 게 다 쓸 데가 없구나. 그러고 이제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거든. 그렇죠? 죽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저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나를 깨닫도록 성령이 탁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탁 받는 순간, 와, 그래서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왜?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와 하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 나라 가시면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 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성령이 와서 너 그때 예수님 만나서 물었을 때 너 네 가진 거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서 천국 온다. 이 말 생각나. 그래서 너 완전히 절망했지. 이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저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는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예수님. 근데 그동안, 고민만 해야지,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못 깨달으면 뭐요? 그거는 인간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와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병원에서는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서는 내 암은 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뉴스타트에서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내 암 낫기 위하여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고 뭐만 예 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받아 믿고 받아들이면 암은 낫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꼭 갔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야. 얘들은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얘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암 걸린 보람이 있죠. 암 안 걸렸으면 뭐 하려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망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요? 나의 영적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를 깨달은 여러분은 대박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라. 아무리 그러셔도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척 하면서 살면서 찔끔찔끔 하면서 그래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잖아.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화과 잎사귀 치마를 입고 계속 신앙생활이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들이 아무 율법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가릴 게 없습니다. 무화과, 잎사귀, 나무 치마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잘 아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악할수록 그 악한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율법 아래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그 자유를 정말 누리면서 계속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계속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